자, 이제 좀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엄청 웃기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편안하게. 예. 주무시지만 마세요. 네. 예, 그거면 됩니다. 예. 너무 졸리면 옆에 분이 옆구리를 세게 가격해 예.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또 일어나 한번 외쳐드릴 테니까 아. 예, 졸리시면 얘기하시고. 미스터 라디오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 말고 여러분 부산 소리 시원하! 자, 오늘은 동행 축제 특집 공개 방송. 반갑습니다, 윤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는요 지금 동행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동행. 네. 같이 간다. 그렇죠. 같이 가자. 네. 예. 동행 축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품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특집 공개 방송의 문을 신나게 열어줄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육중한 밴드의 무대를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육중한 밴드. 반갑습니다. 네네네. 부산의 얼굴들 네, 육중한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시죠? 아,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 고향말로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정말 부산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부산 예. 사투리 쓸 때거든요. 예, 예. 원래 부산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특별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이분 역시 부산 출신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효입니다. 네. 부산의 아들, 용호동의 아들, 부산의 자랑 김원효입니다. 네. 소상공인도 대박 안 나면 안 돼! 자, 우리 지금 오늘 공개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우리 미라클들 오셨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그냥 큰 목소리 한번 아, 뭐, 너무 궁금해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연동. 아, 대연동. 부산이야. 대연동. 오! 용인이 있어요? 아, 왜 용인에서 부산을 놀러 오셨나요? 네. 아니면 미라 보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왜 부산까지 먼 길을 달려왔는지 여기 이 소담 스퀘어에는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님 어서 나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태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소담 스퀘어 예, 뭐지 예. 어떤 장소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소담 스퀘어는 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랑 저희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 공간입니다. 인프라죠, 인프라. 네. 온라인 판매에 도전하시는 여기 소상공인들 계신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육부터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 해드리고 그다음에 개선도 할 수 있게 조언도 해드리고 네. 제품이 들어가 있는 상세 페이지가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온라인에. 그다음에 또 홍보 영상 같은 게 필요하신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기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손쉽게 빌려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래 든가 임차하는 것들이 다 무료라는 뜻입니다. 쌍무료 박수는 아니죠. 부산에도 있는데 다른 데도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서울 포함해서 전국에 8군데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동행 축제는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저희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주관하는 대국민 소비 할인 축제입니다. 보통 10%에서 90%까지 할인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시면 되고요. 작년도에 굉장히 많은 참가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르는 바람에 이 동행축제 1년에 3번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4조 가까이 줍니다. 조. 그다음에 앞으로 금년서부터는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글로벌 동행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팔로를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셔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여러분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태식 대표 이사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도 와 계십니다. 네네.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볼 건데요. 예, 저는 경남 양산에서 1등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자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대박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판매 2등 하셨다고요? N사 그 스마트 스토어에 거기서 막창이 12,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2등을 찍어봤습니다. 와. 와. 네. 그 노하우로 이 다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좀 요즘은 직접 강의도 이렇게 나가신다고요? 네,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네. 저도 장사를 한 8년 정도 됐는데 저는 다행히 공치는 날은 없었는데 하루에 한 팀 만나도 너무 많았어요. 속상하죠. 예, 뒤늦게 이걸 알았거든요. 여러분이라도 이제 뭐 소담스퀘어에서 받는 지원 사업 하나 때문에 당장 매출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두 개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정말 타이탄의 도구가 돼서 장사하시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현장에 오신 소상공인을 한 번 더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머랭쿠키랑 꿀사탕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네, 뒤에 맞아요. 지금 화면 네. 나오고 있죠. 저기 예.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머랭쿠키의 사장님이에요. 이야. 아이유 씨가 딱 먹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제 소품으로만 나와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죠. 먹었어. 직접 드셨을 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본방으로 봤거든요. 그때 진짜 그때 감동은 진짜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 이 본인만의 장사 철학이 있다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장사 철학이거든요. 예. 제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3인분, 4인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래 갈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되고 제가 능력이 되면 좋은 직원들이 이제 따라올 거고 그 직원들과 함께 한다면 멀리 빨리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네. 많이 혹시 드셨네요. 이런 얘기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오, 머랭. 아, 자, 우리 머랭쿠키 사장님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미라가 부산에 뜬다는 소문을 듣고 찐 미라클 여러분도 방청을 와주셨습니다. 찐 네네. 미라클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소리 질러! 와! 오늘 휴무라서 예. 우리 남편은 휴가를 4개 하고요. 네네. 우리 아이는 이제 6학년 이제 올해 졸업 기념으로 꼭 네. 미라를 오고 싶어서 오. 체험학습 써서 왔습니다. 아, 네. 잘 왔다. 아니 우리 민준이가 여기를 꼭 오고 싶어 했어요? 예. 아이고 진짜. 저 야, 자동으로 민준 군은 여기 체험을 예, 미스터 라디오를 왜 좋아해요? 참 좋지. 제 엄마가 들어서 같이 들었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아니 초등학생이 들어도 좀 웃기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민준 군이 더 웃겨요, 지금. 네. 네. 이 아저씨 둘이 실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그래요? 유치원가나 모르게 두 아저씨 중에 어떤 아저씨가 좀 그렇죠. 모르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잘생겨서. 이야. 야, 이건 솔로몬이네. 솔로몬이야. 코로나 때도 우리 긍디경디 미라 때문에 정말 힘이 됐고요. 네네, 특히 저기 우리 긍디가 나가서 네. 한참 인터뷰했을 때 있잖아요. 주파수원정대. 그때 정말 힘 얻었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백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부산 사람으로서 좀 부산 자랑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산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심심할 때 바다 가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전 세계인들이 이 부산을 오고 싶어 할 정도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기 그거 하나면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음식들. 우리 저 소상공인분 한 분 더 만나서 네. 좀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부산 대연동에서 한자리에서 아버님이 50년 하셨고 저희가 지금 15년째 이어서 대를 잇고 하고 있는 이주현 대표입니다. 또 저는 신기한 게 비법 육수가 이게 특허까지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도 이제 특허가 나올 줄은 몰랐고 지원 사업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레시피 특허가 진짜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레시피 특허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와. 마케팅을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셨어요. 네, 이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엄청 도움이 됐어요. 지원 사업 중에는 콘텐츠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다 무료이기 때문에 진짜 질 좋은 영상 그걸 다 공짜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밀키트도
택배도 만들고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국 택배로 할 수 있게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아, 요즘에 진짜 힘들다고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어디든지 바닥을 치면 올라갈 길만 있으니까. 네네.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줍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놀아줘도 예, 예, 네. 소상공인이거든요. 아, 저희도 예, 예. 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아. 놀아줘의 라이브 커머스 노하우, 이렇게 하면 물건이 빛난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노래랑 좀 접목을 시키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노래로 풀어내니까. 아, 네. 제품이 보여야 되는데 본인들 옷이 더 보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제품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나가죠. 네. 아, 그렇죠. 네네. 어떻게 진짜 아이디어들이 진짜 좋아요. 노래. 네, 저, 저는 직장 생활과 경력 단절 2년을 겪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된 정윤미라고 하고요. 올해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두부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궁금해요. 아이템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 경험에서 나온 스토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암 환자예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제가 완치 판정을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두 번째 수술을 했을 때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두부를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권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때 두부에 꽂혀서 두부를 자주 먹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계획서를 쓰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다가 두부 분말이 해외에 유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사업 계획서로 풀면 어떨까, 내 스토리로. 두부는 네. 물컹물컹하고 이제 맞아. 수분이 많잖아요. 그 수분이 많은 거를 이걸 동결 건조로 시켜가지고 뭐 식품을 만든다라는 게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상상도 못하겠는데. 네. 담당자를 찾기까지 제가 전화를 한 80통은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하다가 연결이 됐고, 거기 또 연구원분들이 포진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과정을 이제 특허 출원까지 하게 됐고 올 1월에 그 특허 출원한 게 등록이 됐어요. 야.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구매 상담화를 했는데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첫 수출도 하게 됐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오늘 잘 만나신 게 네. 우리 노라조분들이 지금 노래 뭐 네. 좋은 노래 엄청 네. 많거든요. 근데 그쵸. 두부로 노래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지금 뭔가 느낌이 왔어요. 진짜. 왔어요? 당신의 후두부를 강타하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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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쉐이크 머슬 머슬 이러면서 천재 천재.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분들 힘내시라고 저희들이 모두 우라차차 주문 힘차게 한번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우라차차, 중소기업도 우라차차. 자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봄날입니다. 봄날이 되십시오. 한없이 믿어주고 아껴준 사람 고마워. 꿈을 꾸듯 행복한 오늘 이 순간 영원한 축복과 같은 오늘 같은 봄날에 파이팅! 오늘 어땠는지 지금 저희랑 눈이 마주치시는 분과 네, 대화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이상을 아저씨를 보고. 3학년? 4학년이요. 4학년. 이름이 아우 잘생겼어요. 가수 아저씨인데 보니까 어때요? 노래 잘 부르는 거. 역시. 꿈이 있을까요? 경찰 아니면 축구선수. 경찰 아니면 축구선수. 잘했어? 네. 열심히 해. 자, 네. 작은 치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킨. 예. 따님도 잠깐 예, 따님도 같이 미스터라디오를 들어요? 앉아 앉아. 얘 딸이 왜 이렇게 키웠고. 방송을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구나. 어머님은 미스터라디오를 어떻게 좀 들으시고 또 좋아하시게 됐습니까? 아, 가게 오픈 전에는 네. 집에서 있을 때 사연을 좀 많이 보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당첨이 안 되고 네. 제 친구가 껌이 당첨이 돼서 예. 껌을 심어가지고 저희한테 붙어 있는 거네요. 기사님들한테도 네.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희성 씨, 네. 노라조, 네. 김원효 씨 모두 네.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상공인 분들은 늘 이렇게 힘들고 네. 외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전국으로 또 많이들 홍보들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힘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축하드리고요. 아, 오늘 겪으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기운과 멘탈을 가지고 계시다. 대박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오늘 느끼고 갑니다. 아, 네. 최고였어요. 네, 네, 무엇보다도 몸이 또 재산이잖아요. 네네. 네. 꼭 건강 잘 챙기시고 네네. 건강하면 언젠가 항상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이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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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안 되면 대박 나세요. 아, 네. 대한민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 쓰고 이렇게 읽습니다. 슈퍼맨 갑시다. 언제든지 달려갈 때 난 그냥 정의의 슈퍼맨 에버!